약간 눈치 싸움이야.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라 말로 못. 그냥 정석대로 우리 데이트할까? 라고 물어보는 거. 너무 구리죠. 어떻게 해야 될까? 데이트? 데이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지. 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밥이나 먹을까로 시작해서 영화나 볼까로 넘어가서. 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전시회나 영화면 그거 정보 유화를 보내면서 같이 갈까? 아, 그런 거 좋네요. 뭔가를 아니면 같이 하자고. 뭐 음식도 식당 정보나 그 메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같이 먹을래? 아, 이런 식으로. 유도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 어디 뭐가 맛있대 라든지. 아, 이거 재밌대. 맞아, URL을 보내는 거. 이게 뭔가 만약에 상대가 싫다는 식으로 하면 누가 너랑 갔네?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너한테 보내본 거야. 아니, 그냥 알려준 거야. 이런 게 좋은 게 있다고. 이런 게 있단다. 이거지. 너랑 가겠다는 게 아닌데 너 웃긴다, 야. 갑자기 싸워. 애프터 신청 같은 거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소개팅이나 처음 데이트에서 나왔던 정보를 토대로. 어, 네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뭐 이 여자가 첫 데이트에서 뭘 잘 먹었다. 그럼 그 음식 유명한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대를 골라서 같이 가는. 그러면 그걸 기억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스치듯한 얘기를 기억해줄 때 여자들 감동하잖아요. 네. 그런 거? 가장 쉬운 게 먹을 거, 맛집 가는 거. 난 맛 너무 사람 많으면.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조용히 대화 나눌 수 있는. 루프탑이나 야외 자리 있는데 괜찮겠다. 분위기 좋은 데라든지. 예쁜 분위기. 첫 스킨십. 아, 저 아직 데이트 신청 안 끝났는데. 어떡해요? 그 계절마다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있잖아요. 가장 흔한 예로 봄이면 벚꽃길.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을 잘 잡아서. 그럼 요즘은 어디 가야 될까요? 요즘 제주도로 치면 수국? 그런 게 많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지금 그거 좋을 것 같아. 비가 안 온다면 한강에서 치맥? 그것도 좋다. 맞죠, 맞아. 여름에 한강 치맥 괜찮아. 네, 그런 식으로 자연 풍경을 즐기며. 바람도 진짜 데이트일 시원하고. 것 같아. 좋다. 한강에서 치맥 갈까? 그럼 이제 첫 데이트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첫 스킨십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남자들 그런 사람 있잖아. 뽀뽀해도 될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뭘 물어. 근데 막 첫 스킨십을 뽀뽀부터 하는 건 좀 오버인 것 같고. 그럼 뭐 붙여야 돼요? 뽀뽀는 부담스럽잖아요. 단계별로 해야 되나요? 그냥 손이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손은 자연스럽게 걷다가 이렇게 슬쩍 잡는 게 제일 간지럽고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슬쩍 잡는 게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막 왜 드라마에서 보면은 여자를 확 낚아채가지고 뽀뽀한다 이런 장면 되게 많잖아요. 갑자기 확 겹치기. 확 이렇게 팔목을 이렇게 잡는다거나 이런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은근히 멍 잘 들어서 그렇게 잘못하면 멍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처음 손을 잡아야 한다 이럴 때는 같이 어디로 가는 길에 뭐 사람도 막을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그때 이렇게 슬쩍 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상황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가는 게. 여기서 나가 어깨에 손을 올릴 수도 있겠죠. 뭐 길에 사람이 그러니까 많거나. 이게 그렇다. 이게 스킨십을 할 때 내가 스킨십을 해야지 의도를 갖고 하면은 상대방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 티나고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상황을 만들어서 뭐 갑자기 뭐 좀 많이 걸어서 힘들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어깨를 살짝 주물러준다든지. 어깨 주물러고 싫은데? 네? 극혐! 이게 처음 첫 스킨십이 어깨를 주무는데 이거 극혐인데? 이거 친근함의 표현일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거 미쳤나 싶을 것 같은데. 이미 가까워진 사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깨부터 주무르는 건 좀 별론데? 그냥 자연스러운 어깨 동무 정도.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근데 어깨를 주무는 게 스킨십에 포함되나요? 이게 충분히 끈적일 수 있단다? 뭐야? 이렇게 간다고 갑자기? 갑자기 18세로 간다고? 19세지? 그러면 첫 뽀뽀나 첫 키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뭐가 좋은데요? 기습적인 거랑 천천히. 모르겠어요. 나는 기습적인 게 나을 것 같은데. 기습적인 거 너무 싫어요. 막
아니 왜냐하면 막 천천히 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 그렇지, 천천히 하는 게 이상할 것 같아. 그냥 규칙적인 게 낫지 않나? 이거를 막 갑자기 상상했어. 이 사람이 오늘 나한테 뽀뽀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준비보다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훅 이런 게 낫겠네. 약간 그 분위기가 약간 느껴지는 게 있긴 있죠. 있지. 그 하기 전에 왠지 그런 분위기가 뭔데? 눈빛? 왠지 정적이 있긴 한데 이 정적이 뭐지? 그 남자의 시선이 입술을 계속 향한다는 건지. 아 그런 건가? 그럼 그래요, 어떤 네, 첫 키스를 꾼 거야? 네? 어떤 첫 키스를 꾼 거야? 이런 거 얘기하니까 너무 웃기다. 뭐 딱히 꿈꿔본 적은 없는데 그냥 하기만 하면 지금부터 된다?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게 좋을까? 아 그냥 약간 이거는 눈치 싸움이야. 약간 그냥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뭐라 말로 못 설명 못 하겠어. 그냥 눈빛? 갑자기 눈빛 하면서 나를 쳐다보는 게 무서워. 눈빛인 것 같아. 이거 그래요. 네, 할 때 되면 다 눈빛이 오겠지. 찌릿찌릿. 근데 꿈꾸는 거 없어요? 꿈은 꿀 수 있잖아. 그냥 그게 가장 괜찮은 건 그거 같아요. 집에 데려다 줄 때 헤어지기 전에 살짝 하는 거? 누가 보면 어떡해. 아, 대부분 밤이니까. 집에 데려다 줄 땐 어두운 밤이니까. 대낮일 수도 있지. 대낮에서 뭐 사람 이렇게 엄청 많은데 하진 않겠죠. 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게 가장 자연스럽지 않나? 싶은데. 막 사람이 너무 많은 데보다는 조용하고 한적한 데가 낫겠지. 그냥 공원에 나란히 앉아있다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생중계할 이유는 없으니까.